PD님들이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황초 PD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새로운 진행자 정은지 씨와 이혜성 씨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지 씨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 이렇게 이른 시간에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라디오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었는데 오늘 또 역사적으로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날이 될 것 같아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날이기도 합니다.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에 라디오 섭외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게스트로 나갔다는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아나운서실 막내에 불구하고 너무 큰 기회를 주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의 인사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별되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동자씨. 네, 두 분 진행될 두 분. 네, 우선 오늘 정말 설레는 게 어떤가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라디오를 듣고 살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라디오에 제 목소리가 나올 걸 생각하니까 또 이게 굉장히 감회가 남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면 엄마한테 또 영상 받아서 아 내가 이런 목소리로 우리 집에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구나 이렇게 확인을 꼭 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도 네 유수지 선배님의 선배님의 네, 방송을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고별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수지의 가요광장으로서는 마지막 방송이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뭐랄까요 책임감이 조금 더 드는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앞에서 잘해주신 만큼 제가 잘 이어받아서 네 녹아되지 않도록 잘 이끌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하나 질문이 정은지의 가요광장을 갖고 있는 나만의 매력 이것도 들어주시고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정말 밝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점심시간에 식사 좀 나른한 시간에 조금 더 파워풀한 에너지로 많은 분들의 잠을 깨워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간혹 노래에 있어서 커버를 한다든지 네, 듣는 청취자분들의 귀를 조금 즐겁게 다양하게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대해보겠습니다. DJ랑 소개는 되지 못하시죠? 팬님이네. 네, 그리고 질문해주신 여자 아이돌인데 라디오 열심히 하게 된 이유는 뭐랄까요? 제가 라디오를 워낙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게스트로도 한 번씩 나왔는데 정말 내가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너무 해보고 싶다. 그리고 선배님들께서 꼭 나중에 너 꼭 DJ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주실 때마다 조금씩 욕심을 내왔었거든요. 근데 항상 막혀왔던 부분은 아무래도 아이돌로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 조율 같은 것들이 솔직히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 많이 미뤄왔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많은 제의랄까요? 뭔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뭔가 이번이 정말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는 정말 라디오를 해도 좋지 않을까?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던 찰나에 제의가 들어와서 저한테 너무 네 감사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네, 많은 분들께 네, 좋은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혹시 이승은 타이밍이라는 걸 모르시는 건데 알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함께 해주셔서 앞으로 프로그램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와 게스트 초대해 주셔서 이제 두개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로봇송에 제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가사 중에 보면 눈을 떠요 근데요 같이 들어요 라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졸린 12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정말 지루한 타이밍이 될 수도 있는 그 시간을 네, 재밌는 시간으로 바꿔드리겠다라는 각오가 있고요. 그리고 초대하고 싶은 게스트요. 그냥 일단 출연해주시고 제가 아직 워낙 부족한지라 어떤 분이 오셔도 정말 즐겁게 잘 게스트 오셔드릴 의사가 있으니까요. 일단 네, 정재 가요광장 많이 출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많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네, 많이 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그 팬분들이 불러주시는 별명이 붐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게 제가 그럴 때 항상 이게 설명할 때 살짝 부끄럽긴 한데 강아지상이라는 네, 팬분들의 네, 살아버린 눈빛 아래에 만들어진 별명인데요. 멍뭉지의 멍뭉이의 문을 해서 제가 보긴데요. 문디라고 많이 불러주세요. 은지잖아요. 그래서 문디라고 많이 불러주시는데 문 DJ 해서 문디라고 불러주시면 뭔가 조금 더 네, 가까운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끝인사 끝인사요. 끝인사 얼마나 좋은지 라는 네, 저희가 예고편에 얼마나 좋은지 라는 문구가 나왔었는데 그 문구가 조금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네, 일단 그 멘트를 빌고 나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제 라디오를 듣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네, 함께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네, 그 멘트를 빌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치를 잘해주시면 네. 이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네. 은디에 얼마나 좋은지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시간이 필요하시면 그러면 이제 혜성 씨한테 물어보죠. 혜성 씨는 좀 시작한 지 얼마 됐잖아요. 예, 예. 밤에 새벽에 계속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괜찮으십니까? 좋아하십니까? 네? 아, 타사 DJ. 아, 그죠, 그죠. 그죠, 그죠. 네. 야, 예. 그쵸, 네. 아무튼 그 공간 그리고 최영 선생님이 네 거론을 하면 안 되나요? 아니 상관없습니다. 네. 네. 최영 선생님이 얼마 전에 또 같이 밥도 먹었고 굉장히 갈 때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에너지를 타사에서 많이 내뿜어 주시는 시간인데 제가 거기에 잘 묻어서 네 안착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한번 네 즐겁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젠가 3사 12시 대통합이 돼서 함께 방송 해보는 꿈도 한번 해볼까 했습니다. 언제 한번 정말 깜짝으로 3사 공식 연결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네, 예. 피디님이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 기분이긴 하지만. 아니요, 회의도 얘기했었잖아요. 네, 얘기도 했었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뭔가 통합하고 화합하는 네, 그렇죠. 그런 분위기로 네. 경쟁이 아니라 네, 상생의 길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DJ 모두 제가 지금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이제, 생방송을 하러 가셔야 돼서 처음 드시죠. 다 모르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어떤 게 나올지 굉장히. 일단 저희 멤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일단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있는데요. 저희 멤버들이 워낙 피글스러워서 어떤, 네, 돌발 질문이나 대답을 해줄지 조금 겁시다기도 하지만, 그래도 네, 오늘 방송 정말 앞으로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릴 데이트 코너 같은 것들도 많이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멤버들과도 즐거운 대화 나눌 예정이니까요. 오늘 낮 12시 80분짜리 내가 이제 정은재 가요원장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아직 새내기가 많을 수도 있지만 부족한 점 점점 채워나가면서 네, 좋은 D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참석해주신 취진 여러분 다시 한번